자,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사무관님도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이 이사 업체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어떠셨어요? 저 같은 네.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 후기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맞아요. 지인한테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왜냐하면 허가받은 이사 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삿짐 피해가 발생을 하면 배상받기가 보다 쉽죠. 그래서 허가받은 이사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삿짐 견적을 받으러 오시거나 또 계약서를 또 작성하실 때 그럴 때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사본과 같은 근거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고요. 네. 또는 저처럼 협회별로 허가 업체 현황 목록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곳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겠어요. 네, 허가받은 이사업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죠? 그렇죠. 네.